전장에서는 반도체주 쇼크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을 텐데요. 미국은 역시 미국인 걸까요? 밤사이에는 또 상승 반전을 이뤄내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지수 하루 만에 다시 사상 최고치 마감에 이르렀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적을 공개하고 있는 기업들 나쁘지 않은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증시의 전반적인 힘을 견인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직 남은 두 거래일 동안 미국 증시에서는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마무리 짓기 전에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에서 보내왔던 시그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0.79%가량 오름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오는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회복하는 시장이 정말 말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닝 시즌 계속되고 있죠. 긍정적인 소식들 들려오고 있는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기업 중 신고가량이 기업 실적을 공개했는데 그중 79%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보고서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일 전체적인 분위기 어땠는지 히트맵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 종목이 초록색,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눈에 띄게 초록색이 더 많은 하루였다, 오른 종목이 더 많은 하루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리면 오르고 오르면 내리고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전장에서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경신했던 애플 이날은 0.9%가량 내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 전장에서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야기했던 엔비디아 밤사이에는 3%대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다시금 좀 힘을 차려주는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알파벳이 약세를 보였고요. 메타는 1% 이상 하락했고 아마존 0.4% 내림세였습니다. 테슬라는 0.8%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전장에서 섹터별로 보자면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함께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 이날도 국제유가 소폭 밀리긴 했습니다만 에너지주 전장에서 반락한 것을 다시금 좀 회복하는 그런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도 지금 전장에서 실적 공개 이후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올라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리면 바로 다음 날 반등을 하는 그런 빠른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빅테크 이슈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 전장에서는 52주 신고가였지만 이날은 0.9%가량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최고가 경신 이후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반면 엔비디아는 3% 이상의 강세로 돌아와 줬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은 한 것인데 TSMC가 이제 현지 시간 17일 실적을 공개하게 되죠. 이미 3분기 매출이 강하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중 순이익이 얼마일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여러 이야기가 나올 이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존은 밤사이에 소식 하나 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 이어서 이제는 아마존도 소형 원자로 발전에 5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워낙 전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인프라이기 때문에 많은 전력이 필요로 하는데 그 전력을 원자력에서 끌어다 쓰려는 빅테크들의 움직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일단 밤사이에는 0.43%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ASML은 또 내렸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ASML 밤사이에 또 6%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장에서 실적이 공개가 됐었는데 2025년도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한 여파가 이날도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AI 외에 다른 반도체의 회복세 더디다는 말들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ASML이 장비 쪽이다 보니까 다른 반도체주는 올랐지만 장비 관련주들은 또 함께 내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3% 이상 내렸고요. 램 리서치가 3% 가까이, KLA 그룹도 3%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어닝 시즌 지나가고 있죠. 어닝 발표한, 실적 발표한 기업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만 보더라도 긍정적인 실적을 공개했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일단 모건스탠리 밤사이에 6% 이상 뛰었습니다. 앞서서 많은 월가의 은행들이 금리 인하 덕분에 개선이 되고 있다, 기업 환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호실적을 공개했었는데 모건스탠리도 호실적에 동참을 했고요. CEO는 특히 투자은행 부문 성장이 기대된다라면서 향후 낙관적인 전망까지도 제시했습니다. US 벤코프 지역은행이 되겠죠. 4%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3분기 주당 순이익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매출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일까요? 마찬가지로 상승 행렬에 동참했고요. 유나이티드 항공은 밤 사이에 무려 두 자릿수 상승률 12%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함과 동시에 코로나 이후로 첫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15억 달러 규모 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노바백스는 무려 20% 가까운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와 독감 복합 백신 그리고 독감 단독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중단시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 강하게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안전상의 이유로 일단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반면에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는 정말 오래간만에 1987년 이후 최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호실적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7년까지 매장 1,200개가량을 문을 닫겠다라는 소식도 지금 훈풍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좀 돈 되는 사업에 집중하겠다라는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제너럴 모터스 밤사이에 2%대 상승률 기록했는데요. 리튬 아메리카와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전기차의 핵심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저희가 다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국채금리는 또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국채금리 이날도 하락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2년물이 3.942%를, 10년물이 4.019%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나마 이어질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국채금리도 함께 하락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보실까요? 국제유가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밤사이에는 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0.27%가량 소폭 내렸는데요. 이날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그런 보도의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유가는 크게 오르지 못하는,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금값은 소폭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국채금리 하락세가 계속해서 금값에 도움이 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주요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국제금값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